안녕하세요. 이경실입니다. 신명기 28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할 차례이지요.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Your ox will be slaughtered before your eyes, but you will eat none of it. Your donkey will be forcibly taken from you and will not be returned. Your sheep will be given to your enemies, and no one will rescue them.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 손대도 내 목전에서 잡았어도 먹지도 못하게 되고 나귀를 또한 내 목전에서 빼앗기는데도 찾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원수에게 나의 에너미 에너미로부터 그거를 빼앗길 것인데 given to your enemies 넘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no one will rescue them.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slaughter 가축의 도살 도축하는 것을 말하지요. forcibly 이것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rescue 하게 되면은 구하다, 구조하다, 동사가 되지요. forcibly 하면은 부사, 강제로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slaughter 그러면은 명사, 가축의 도살, 도축을 말하지요. 그래서 틈틈이 단어도 공부합니다. 32절 말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be given to another nation and you will wear out your eyes watching for them day after day powerless to lift a hand 여기 아들과 딸을 다른 민족에 빼앗긴다는 것 종으로 끌려가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일 생각하고 그 아들과 딸만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눈도 피곤해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게 피곤해지고 하니까 자동으로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지만은 또 손을 올릴 그런 이렇게 손을 리프트업 손을 올릴 그런 힘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wear out 단어 공부를 잠깐 하게 되면은 wear out 하면은 다른 마모 손모 명사입니다. 그래, day after day 연일 매일같이 날마다 지겹거나 짜증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살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닥친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있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명령만을 쫓으면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면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A people that you do not know will eat what your land and labor produce and you will have nothing but cruel oppression all your days. 내가 토지에 경작하고 그런 것들 내가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에게는 항상 압제와 학대
그러니까는 cruel oppression 아주 잔인한 학대, 탄압 같은 거를 말하지요. 그런 매일같이 탄압만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도 그것은 먹을 수도 없고 다른 민족이 다 먹어버리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십일조 드리면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때는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이방인들 객이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께 초빙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All your days 하면은 모든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34절 말씀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The sight you see will drive you mad. The sight 하면은 관광지, 명소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Sight, 그 눈으로 보는 거 관광지.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see will drive you mad. Mad 하면은 형용사로서 미친 정신 이상자 그런 거를 정신 이상이 있게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미친 거죠. 이렇게 자기 딸이나 아들이 남의 민족에 끌고 끌려가고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볼 수가 없고 그런 거라도 정말 미치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다 물러나게 됩니다. 저주는 다 물러나게 됩니다.